오케이, 박서희 통문자 노란 부분 이어서 갑니다. 뭐? 뭐라고? 큰 소리로 순 소리로 얘기해줘요, 선생님 들려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페이스를 어떻게 해줄까? 아이스 붙여달라고? 오케이, 그럼 두 군데 틀렸는데 이제 한 군데 틀린 걸로 됐네요. 또 어디가 틀렸을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re are very cute라고? 여기 very cute. 오케이, 여기에 they are 있지. 여기에 they are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뭐라고요?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계속해서. This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무슨 뜻이게?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도대체 이거?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야? 이거 다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들은 얼굴들이다 하얗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굴들이다 하얗다 이런 얘기 하는 이상한 문장. 이건 처음 보는 문장인데요, 이거. 아, 요렇게. 뭐 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가 있으면 나 의도 있고 너 의도 있고 그녀 의도 있고 그 의도 있을 거고 그것 의도 있겠네. 그치? 이게 영어 뭐야? 이거는? 찍을까 말까? 얘들 다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야? 읽어봐. He likes me.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라면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일 때 소유격일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목적격이거든요. 얘가 미가 이 친구가 목적격이에요. 이게 다 무슨 격이에요, 얘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의 얼굴 한번 만들어볼까? 나의 얼굴은 뭐야? 나의 얼굴. My face.
너의 얼굴은? 너희들의 얼굴들은? 혹시 유는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는 얘기 설명 들은 적 있어요? 너의 얼굴, your face. 너희들의 얼굴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지금 그들 의의를 모릅니까? 그들 의의가 뭔데요? 대입니까? 뭔데 그들 의의가? 그럼 나의 얼굴이, 야, 너의 얼굴이 your face면 그들의 얼굴은 뭘까요? 자, 레스 오펜드가 지금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들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어, 그들의 얼굴. 얼굴 하나가 하얗단 얘기야, 여럿이 하얗단 얘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갖고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하자고 했잖아. 그들의 얼굴은 하얗다는 표현은 뭐라고요? Their faces are white. 아, 뭐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없냐? 뭐 계속해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해야 되냐, 소희야? 지금 여기선 격을 다 알아야 돼,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 아, 이렇게 지나가갖고 이거 고등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환장하겠네, 진짜.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진짜. 너 계속해서 넌 깔끔하게 끝나는 게 없어, 소희야. 그 다음에 너 14, 너 카톡 아직 안 보냈어. 해설 필기 하기 전에 뭐야, 시험 문제만 친거 나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해설 필기 한 뒤에 거 나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앉아서 하세요. 배준호, 넌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할 거야. 해설 지금 아니, 집에서 해오면 돼. 혜리, 18번 해서 나한테 보내줘. 중1들 수업합시다. 응? 그 밖에 있다니까? 학원 밖에 있어. 학원 밖에. 저쪽이래.